그 다음에는 상태 세 개의 상태 중에 두 번째 시읏 이 상태. 그 다음에 여기 규칙표가 다섯 개가 있죠. 규칙표를 저 규칙하고 이거 상태 원 T 원 T 원 오른쪽 표시 시읏 원 이게 요 첫 번째 겁니다. 요게 요 두 번째 거가 요 두 번째 거. 그래서 쭉 써요. 이 테이프에 실어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유니버셜 저기 만능 튜링 기계라는 게 뭐 하는 거냐면 여기서 티긋하고 뭐 저런 거 갖고 표현이 되어 있고 맨 처음에 어디를 찾아가야 되냐면 그 기계가 작동하는 걸 따라가려면 아 저 브라켓에 있는 거를 가, 아 상태 다음에 있는 게 뭔지 읽어요. 시읏 이다 상태 다음에 그러니까 저 기계 상태죠. 그 다음에 저 대가리가 어디를 표현하고 있는지 찾아가 어디를 찾아가 저 브라켓을 찾아가요. 브라켓 안에 있는 게 T1이다. 아, 이 기계가 시읏 이구 테이프에서 T1을 읽었구나. 그럼 그거랑 매치되는 규칙이 뭔지 또 이쪽에서 쫙 찾아가요. 찾아간 다음에 매치되는 거 있으면 아, 쓸 심볼에다 그 심볼을 카피해서 저기다 갖다 붙이고 그다음에 기계 상태를 죄송합니다. 짝대기가 없어서 요게 너무 좀 동그라미가 커 가지고 저 시읏 이를 다음 상태로 같이 또 덮어 쓰고 하고 하면서 이거는 규칙표를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 튜링 기계라는 것 자체가 너무 간단해가지고 네. 여기서 쓰는 그 포맷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쓴 게 뭘 뜻한다는 걸 딱 알고선 이 기계의 규칙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쓴 기계가 작동하는 걸 이 테이프에서 하게. 이게 이 튜링이 자기 논문에서 이제 갖고 있는 소품입니다. 이거는 이런 기계를 만들고 싶어서 튜링이 만든 건 아니고요. 다른 목적 때문에 아까 그 증명해야 될 게 따로 또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놈을 소품으로 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지금 보면 컴퓨터인 거예요. 임의의 튜링 기계 지금 소프트웨어라는 겁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이 소프트웨어들 그것들을 글로 표현해서 테이프에 실어요. 이게 컴퓨터예요. 글로 표현해서 테이프에 실어요. 메모리에 올려요. 여러분 그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요. 그 앱은 글입니다. 텍스트예요. 그 글을 이 튜링 기계를 표현한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딱딱한 핸드폰은 그 소프트웨어에 있는 거를 그대로 따라하면서 카톡도 해주고 동영상도 틀어주고 음악도 틀어주고 그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 앱들이 다 글로 표현된 튜링 기계들이고요. 그 다음에 요 딱딱한 거 모래보다 무거운 거 저거는 전기 스위치로 구현된 튜링 기계예요. 보편 만능 튜링 기계 아까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이 튜링이 이제 그 다음엔 자기 갈 길을 가죠. 뭐 하는 거냐면 야 이런 기계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그 기계적인 계산에 다하다 이건데 내가 정의는 이거고 자 여기서 이거 갖고 못하는 게 있다. 아까 얘기한 괴대리 형이 증명한 이 기계 갖고 아무리 어떻게 만들라 그래도 참인 자연수에 대한 단순 명제들만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술술술술 만들어내는 기계는 절대 못 만든다라는 걸 증명해요. 우선 증명할 때 저 타이틀 보세요. 튜링 증명의 지렛대 그래서 두 개를 씁니다. 아까 방금 소품이라고 제가 소개했던 컴퓨터 만능 기계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셀 수 있음이라 그랬는데 요 사실을 써먹습니다. 뭐가 셀 수 있는 거냐면요. 가만히 있어 보자. 튜링 소년이 내가 이거 튜링 기계를 만들면 요거 글로 표현할 수 있었잖아요. 다 유한계의 부호로 글 쓸 수 있습니다. 제가 한글 심볼 썼고 한글 이외에 몇 개 좀 갖다가 이용해서 썼습니다. 어떤 튜링 기계든 간에 난 다 요거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거로 표현된 어떤 그 글자의 일렬입니다.
튜링 기계는. 그러면 그건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제가 한글 24개 자막 아라비아 숫자하고 뭐 이런 특이한 심볼들을 이제 동원해 가지고 여기 했거든요. 이게 몇 개냐면 39개예요. 39개의 가능한 부호들로 일렬로 쭉 썼어요. 이거 뭐냐면 39진수 그냥 자연수예요. 그러니까 튜링 기계라는 건 자연수로 이렇게 넘버 붙일 수 있습니다. 튜링 기계 하나가 자연수라. 요게 사실이에요. 요게 그 셀 수 있다는 거의 뜻입니다. 튜링 기계는 모두 1, 2, 3, 4 뭐 번호를 다 자연수로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너무. 그다음에 이제 튜링이 증명을 하는데 아주 제가 여러분들 처음 보는 심볼이 저기 저 파란색으로 저 이상한 이제 요게 이상할 것 같은데 그거 이외에는 지금 이거는 중학생 초등학생 논리 정도의 그 왔굽니다. 뭐냐면 두 개의 사실을 증명해요. 베리 제가 그냥 이름만 불러드릴게요. 튜링이 베리라고 이름 붙이지 않았어요. 하여튼 베리라는 튜링 기계를 만들 수 있었으면 H라는 튜링 기계를 만들 수 있다. 그걸 증명해요. 그게 뭐든지 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H는 불가능해라는 걸 증명해요. A면 B다. 근데 B는 아니야. 그럼 뭐가 사실이에요? A는 아닌 거예요. 이게 그겁니다. 예. 따라서 기계에서 뭐냐면 베리가 뭐냐면요. 힐버트 선생님이 찾고자 했던 그런 기계 장치예요. 참인 명제들을 다 쑥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만들어내는 기계. 그걸 내가 베리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증명한 거냐면 베리가 있으면 너 H 그걸 이용해서 H라는 기계 만들 수 있다. 근데 너 알아? H는 불가능해. 그러므로 베리는 불가능한 거야. 이거예요. 쉽죠? 뭐 모면 우린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살지 못해. 그러니까 이 조건은 아니야. 그죠? 그럴 수가 없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 맞을 수 없다. 이렇게 이거 이 두 개를 증명을 합니다. 이 증명을 하는데 이 튜링 소년이 그 아까 말씀드린 뭐죠? 만능 기계를 써요. 써먹고 그다음에 아, 튜링 기계는 자연수의 개수를 넘 자연수로 번호 붙일 수 있다는 사실을 써먹어요. 예. 그래서 요거 먼저 증명하는 거 아까 베리라는 기계가 있으면 H라는 기계가 있다는데 H라는 기계가 뭔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저기 파란색으로 멈춘 문제를 푸는 기계를 H라고 합니다. 멈춘 문제가 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만일 모든 참인 명제를 만드는 튜링 기계가 존재한다면 그 기계로 멈춘 문제를 푸는 기계를 만들 수 있다. 저거. 저 사실. 왜냐고요? 기계 H를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네 개의 부품 갖고 만들 수 있어요. 베리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맞는 기계를 이용해서 되게 쉬워요. 겁먹지 마세요. 짠. 기계 H는 아 멈춘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요 이런 문제예요. 어떤 맞는 기계인 경우에 보면은 기억나시죠? 튜링 기계를 글로 표현해서 테이프에다 받아서 그거를 그대로 따라 합니다. 근데 멈춘 문제를 푸는 튜링 기계는 뭐냐면요 튜링 기계를 테이프에다 받아요. 그러고 나서 그대로 따라하지 않고요. 미리 관상을 봅니다. 점을 쳐요. 가만히 있어 보자. 요 기계가 돌기 시작하면 내가 따라서 실행하기 시작하면 한없이 돌겠다. 아니면 언젠가는 멈추겠다는 걸 정확하게 판단해내는 기계 장치가 H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뭐 흔히 실행하기 전에 우리 뭐 확인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결혼하기 전에 얘랑 결혼하면 행복할까? 궁합 좀 봐야지. 궁합 같은 거. 근데 여기서는 정확한 논리적인 얘기입니다. 기계를 글로 표현된 걸 딱 보고선 얘 돌리면 영원히 돌겠다. 언젠간 끝나겠다라는 걸 정확하게 답할 수 있는 기계. 다음과 같이 만듭니다. 입력을 받아요. M이라고 그럴게요. 자, 맞는 기계 있었어요. 맞는 기계를 돌릴 수 있어요. 흉내낼 수 있죠.
뭘 돌려요? 아까 베리가 있다 그랬으니까 베리를 돌려요. 그럼 베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참인 명절 다 만들어냅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참인 걸. 그러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M은 멈춘다. M은 멈추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만들어냅니다. 모든 참인 명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돌려서 돌리고 기다려요. M기계에 대해서 뭐라 그러나 이 명제를 만드는지 요 명제를 만드는지를 보고 요 명제를 만들면 멈추네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요 명제를 만들면 멈추지 않네라고 얘기하면 돼요. 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런 어마어마한 기계가 있으면요, 벨이라는 기계가 있으면 멈춘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은 저기 저쪽 기호가 H가 그 멈춘 문제를 푸는, 왜 스펠링이 H냐면 멈춘다는 게 영어로 홀트잖아요. 그러니까 홀팅 프로블럼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그 H 거기다가 저 화살표 찍었는데 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수학하는 사람들이 쓰는 기호입니다. 네. 존재하지 않는다. 저건 불가능하다는 걸 증명합니다. 이때 이제 모든 튜링 기계는 자연수로 번호 매길 수 있다는 거를 써요.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전체 왔구입니다. 보세요. 만약에 홀팅 프로블럼을 멈춘 문제를 푸는 튜링 기계가 만들 수 있다면 그러면 2번 보세요. 2번에 푸른색 저거 한번 읽어 보세요. 모든 튜링 기계와 다른 튜링 기계를 만들 수 있다. 말 되는 말인가 저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모든 튜링 기계와 다른 튜링 기계라니 이게 뭔 소리야. 그걸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M1, M2 이렇게 번호 붙여가지고 튜링 기계는 다 1, 2, 3, 4로 다 해서 다 번호를 붙여서 다 했는데 그게 다인데 그거 말고 또 딴 게 있다는 걸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 예. 말이 안 돼요. 그러네. H는 있어서는 안 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1번, 2번에서 썼던 모든 것들은 다 맞고요. 저 오직 잘못될 수 있는 건 H가 존재한다는 거. 그게 잘못될 수 있어서 그래요. 뭐 어떻게 하냐면요. 저기 테이블을 만든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요. 저 이 쇠로축에 뭘 갖다 놨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튜링 기계를 다 번호 붙여가지고 일렬로 쫙 세운 겁니다. 자연수로 번호를 붙여서 일렬로 다 세워요. 그러면 모든 튜링 기계는 거기 다 줄 서게 돼 있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튜링 기계 하나는 자연수 하나거든요. 네? 자연수 갖고 다 하면 다 커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위에 인풋. 인풋은 튜링 기계의 일부이긴 한데 테이프에 맨 처음에 써져 있는 심볼들, 예? 예, 그게 항상 유한한 심볼들의 유한한 길이의 그 글자들의 일렬들, 그것들도 사실 유한한 심볼들만 갖고 썼기 때문에 그것도 자연수예요. 따라서 그것도 1, 2, 3, 4 번호 붙이면 모든 게 다 커버됩니다. 이렇게 썼고요. 여기 0, 1, 0, 1 붙인 게 뭐냐면 H한테 물어본 거예요. 야! M1이 I1에 대해서 끝날지 안 끝날지 어떻게 되더라? 그러면 H가 가르쳐주죠. 끝나? 안 끝나? 끝나? 안 끝나? 그 1010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2번 모든 튜링 기계와 다른 튜링 기계 X를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다. X는 입력이 들어오면요. IN, I1, I2, I3 들어오면 어떻게 행동하냐면 IN이라 그럴게요. 일반적으로 N. N이라 그러면 N번째 인풋이야? 그래 알았어. 그럼 난 N번째 기계랑 다르게 작동하게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어요. 테이블을 쳐다보고요. 1이면 무슨 뜻이에요? MN이 IN에 대해서 끝난다는 뜻이에요. 그래 그럼 돌리자. 돌립니다. 끝나겠죠? 그래 그럼 난 MN하고 달라야 돼. 나온 결과에 더하기 1을 결과로 낼게. 만약에 안 끝난다면 아니면 0이라고 써져 있으면 안 끝나면 돌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MN하고 다를 수 있어요. 어떻게? 난 끝나면. 그래서 아무거나 1 프린트하고 끝내. 그러면 이 X라는 기계는요. 첫 번째 인풋에서는 첫 번째 기계하고 다르고
두 번째 인풋에서는 두 번째 기계하고 다르고 세 번째 인풋에서는 세 번째 기계하고 다르고 그래서 저 X는 모든 기계하고 다릅니다. 야, M1988하고 달라? 네, 달라요. 왜? 1988번째 인풋에서 다르게 행동하거든. M1988은 인풋 1988에 대해서 스탑하면 결과가 나올 텐데 얘는 그 스탑 결과 더하기 1을 계산해내니까 다른 결과를 내죠. 안 끝나면 끝나죠. 그러니까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사실 1, 사실 2 증명 끝. 이거로 튜링이 다시 리바이브하고 싶었던 괴델의 괴델형이 증명했던 거 기계적으로는 모든 자유 명제를 만들 수 없어요 라는 걸 자기 스타일대로 이렇게 증명합니다.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증명한 거죠. 그죠? 아주 그냥 뭐야 다 덤벼. 기계? 기계적인 거? 기계적으로 불가능해? 알아서 기계를 내가 한번 정의해볼게. 기계적으로 계산한다는 게 뭔지.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두 개의 간단한 논리를 이제 증명해서 이제 결론을 내려요. 자,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튜링 기계를 정의했죠. 글로 표현하는 거 대단한 건 아니죠. 그 다음에 그걸 만능으로 그걸 항상 표현된 걸 받아서 돌리는 기계. 그 다음에 끝날지 안 끝날지 미리 판단하는 문제. 아까 멈춘 문제. 그 다음에 대각선 논법. 아, 제가 요거를 여기서 써먹은 게 대각선 논법이라고 그래요. 수학하는 사람들은 튜링 시절 1935년 이미 다 그런 그런 그 하는 방법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야 그거 말고 더 있어 뭐 이거 얘기하는 그 이거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이런 게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파트 2로 갈게요. 요게 튜링의 논문이고요. 요게 튜링 요거 논문 때문에 미디어에서는 컴퓨터를 디자인한 천재 수학자 튜링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컴퓨터를 설계한 천재 수학자 튜링. 웹페이지를 찾아보면 다 앞에 천재가 붙어요. 천재. 네. 뭐 기사마다 다 영어권도 마찬가지. 네. Genius Turing 그렇습니다. 제가 이 사실 컴퓨터 전공하는 분들 중에 이 튜링의 오리지널 논문을 다 읽고선 파악하고 이렇게 했던 경우가 아마 국내 컴퓨터 학과 교수님들 중에 몇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고선 상황을 보니까 야 이게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기 좀 이렇게 삐딱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런지 저 기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뭐 그냥 내용을 모르고 그냥 막 하는 거겠죠. 전문가라서 한번 추적해본 이야기 지금 한번 살펴보니까 조금은 좀 검토해볼 만한 신화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고요? 튜링이 괴델의 증명을 배운 게 1935년입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괴델의 증명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구성한 게 36년 방금 제가 설명드린 논문이고요. 이때 소품으로 나왔는데 제가 뭔가 네, 매스컴이 천재란 말로 항상 수식을 해, 뭐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해요. 약간 오버라는 심정을 갖게 됐습니다. 의외로 간단하고 쉽다. 가만히 있어봐. 그 다음에 제가 학생들의 자신감을 좀 먹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아니, 딱 우리가 천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의 없지 뭐 대부분. 학생들이 되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닌가. 원천적인 우리나라가 요새 남 따라가는 연구하지 말고 좀 원천적인 선진국 연구 좀 하자 그런 식으로 해서 원천 지식을 만들어내는 그 연구를 하는 게 서울대나 카이스트나 막 그런 데서 해야지 포스텍이나 뭐 하고 있는 거야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보면서 신문 보면서 컴퓨터의 원천 디자인을 한 사람 천재 튜링
그러므로 나는 천재가 아니야. 그러므로 나는 원천 지식을 만들어낼 만한 능력이 없어. 딴 거나 해야지. 게임이나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갈까 봐. 그래서 제가 강의를 들은 내용을 어떤 내용을 강의했는지 그 다음에 튜링 논문이 그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여튼 그 기간을 복귀하면서 구체적으로 제 저 심증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이제 확인하는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이 두 분입니다. 강의를 들었어요. 자신만의 스타일로 이제 다르게 증명해 갑니다. 이 뉴만 그다 제가 이제 저 뉴만 강의라 그래서 타이틀에 회색으로 쓴 게 뭐냐면 제가 추측한 거예요. 뉴 막스 뉴만이라는 교수가 저 괴델의 저 증명을 어떻게 했겠다라는 걸 제가 추측을 하고선 야 이런 내용을 했겠지 당연히 그래서 알려진 게 이거고 뭐 그걸 제가 이제 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제가 막스 뉴만의 그 무당같이 막스 뉴만이 내려와가지고 막스 뉴만이 이렇게 강의했을 거라고 제가 이제 상상하는 거예요.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면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이거요. 자연수에 대한 단순 명제 중에 아래방 절실을 만족하는 X가 존재하면 불완전성이 증명된다. 불완전성이나 불완전하다는 건 영어로 incomplete, 빠뜨린 게 있다는 거예요. 기계적인 장치 아무리 만들어봤자 참인 명제 다 만들지 못해 빠뜨리는 게 있어. 그겁니다. 근데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가 있으면 돼요. 자연수에 대한 단순 명제 중에 괴델이 그런 명제를 찾아서 보여줍니다. 우선 X는 명제이기 때문에 거짓 아니면 참입니다. 거짓이면 보세요. X가 거짓이에요. 이게 거짓이에요. 증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짓은 증명 가능하다는 건 난 우린 영어로 inconsistent한 시스템이라 그래요. 황당계, non-way. 오직 가능한 건 참일 때만 가능해요. 그럼 뭔 소리예요? X가 참이면 X가 증명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방정식만 방정식을 만족하는 명제 자연수에 대한 단순 명제 중에서 X를 찾으면 돼요. 괴델이 찾아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무대 세팅이 여러분들 그 여기에 보면 자연수로 표현한다고 나오는데 이게 증명 명제하고 기계적인 증명을 항상 고유의 자연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밑줄 쫙 제가 그렇게 할게요. 명제가 A면 그거를 고유의 자연수로 표현하면 밑줄 쫙. 그 다음에 X는 증명 불가라는 저 명제도 자연수에 대한 명제가 되도록 그러니까 X 명제의 자연수는 어떤 증명에 해당하는 자연수를 나누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을 합니다. 인코딩, 괴델 넘버링이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인코딩을 해요. 그 다음에 괴델은 그런 X는 다음과 같다. 저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가 뭐다라고 딱 보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심볼릭하고 아주 그 별 생각 없이 그냥 정의한 대로 바꿔치기 하면 바꿔치기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금 자세하게 얘기 안 드릴게요. 그래서 빵 하면은 딱 해서 바꿔쓰기하고 바꿔치기하고 정의한 대로 바꿔치기 하면 딱 이게 나와요. X equal 증명 불가 X 자기 자신의 그 넘버 끝. 이걸 강의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팩트고요. 이게 논문 남이 쓴 논문 야 이거 이렇게 증명했어라고 강의하면 끝이에요. 근데 내 생각에 막스 뉴만 교수는 그 정도로 강의 끝나는 수준의 선생님은 아니었던 것 같고 해설을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저렇게 그 해설 내용 내가 추측한 게 이겁니다. 방정식에 대해서 적어보세요. X는 증명 불가 X 자기 자신에 대한 내용이다. 그 다음에 저게 무한한 대상을 표현해요. 뭐냐면 저 증명 불가가 함수라고 생각하면 X에다가 증명 불가를 했더니 X가 나온다 그 뜻이에요. 뭐가 됐든지 그러면 그건 뭔가 수학에서는 이제 고정점이라고 그러는데 고정점이랑 관련이 돼요. 고정점은 되게 무한한 대상을 다룹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 저 예를 보세요. X는 X 더하기 1이라고 같아야 돼. 저런 X는 뭐예요? 무한수가 저렇습니다. 무한수 더하기 1 해봤자 똑같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 다음 방정식 보세요. X에다가 구슬 하나 매달았어. 그랬더니 X랑 똑같아. 그런 X는 뭐예요? 구슬이 무한히 매달려 있으면 저걸 만족합니다. 그래서 뭔가 something 인피니트 무한한 거랑 관련이 돼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품어
자연수로 표현한 걸 품고 있으면 가능한 거고요. 별거 없이 나 내 자신이 나를 품을 수 있어? 불가능하죠. 피지컬하게는 이렇게는 가능해요. 내 몸속에 내 주민번호를 하나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럼 내가 나를 갖고 있는 거. 나중에 주민번호를 보고선 나를 다시 불러오면 돼.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합니다. 이거를 배우고 나서 보세요. 튜링이 이제 배우고 나 아, 저걸 저렇게 했구나. 어, 그렇구나. 알았어. 난 단도직입적으로 가야지. 어떻게? 기계가 기계적으로 계산 가능한 게 뭔지 내가 정의해 버려야지. 그래서 기계를 정의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괴델이 했던 거를 참고로 해서 이제 생각을 밟아갔을 거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이 슬라이드서부터 제가 튜링의 생각 과정이라고 적었습니다. 회색으로. 왜냐하면 내가 추측한 거라. 자, 내 기계 세계에서 뭔가 무한한 게 불가능해야 돼. 무한한 거랑 관련된 게 불가능해야 되겠구나라는 힌트를 얻었을 거예요. 분명히. 괴델 증명에서 그거가 그런 거니까. 내 기계에서 무한한 건 뭔가? 튜링 기계는 항상 유한합니다. 그 그림은. 글루도 유한한 그 길이의 글루도 쫙 표현하고요. 무한한 건 뭐냐면요. 아까 멈춤 문제랑 관련돼요. 돌아가는 건 무한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돌 수가 있어. 어떤 건 끝날 수도 있고요. 네. 실행 과정이 무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튜링이 생각했겠죠. 어, 그렇지. 내 기계는 그렇고 그 다음에 그러면 무한히 도는 기계에 대해서 불가능한 게 뭘까가 넥스트 퀘스천이었을 거고요. 그런데 보자. 이건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란 말이야. 가만히 있어보자. 내 기계의 세계에서는 무한히 도는 거에 대해서 불가능해야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뭔가가 해야 되고 어? 뭘까? 기계가 기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계가 무한히 도는 기계에 대해서 기계가 무한히 돌지 안 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계랑 관련이 될까? 생각했겠죠. 그런데 기계가 기계를 대상으로 놓고 결정해 기계가 기계를 입력으로 받을 수 있을까? 아, 있어. 당연히. 어, 걔들도 고유의 자연수로 표현했었듯이 뭐 표현할 수 있어. 글로 표현하면 돼. 기계가 입력으로 받은 기계를 보고 무한히 돌지 안 돌지를 결정하는 게 불가능할까? 요 질문으로 이제 커졌어요. 아, 가능할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모르겠어. 가능한 건 어디까지 가능한가 한번 살펴볼까? 그러면서 기계를 글로 표현한 거를 보고선 그 글로 표현된 기계를 그대로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 수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봤을 거고요. 요건 제가 약간 점프가 있습니다. 맞는 기계가 가능할 것 같다. 가능성들은 그 기회에 불가능한 게 뭘까 해야 돼. 멈춘 문제를 푸는 기계가 불가능하다고 증명하고 싶은데 어떻게 증명하지 하는데 한 가지 빼뜨린 게 대각선 논법을 써먹지 않아서 아직. 그런데 괴델의 대각선 논법은 괴델이 썼던 대각선 논법은 조금 다릅니다. 아까 제가 넘어갔던 그 이상한 기호 거기에 저런 대각선 논법에 어떤 그런 게 숨어 있대요. 칸토르의 대각선 논법이 더 간단한 대각선 논법입니다. 해보자 올코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증명을 마무리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거 해요가 아니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 추측이긴 하지만 1935년대에 이 튜링 소년이 밟았던 과정이었을 것 같다. 거울같이 짝으로 딱 튜링 논문의 고비와 실마들마다 괴델 논문의 기술들하고 짝짝짝짝 매치가 됩니다. 있었던 일이요. 괴델 증명을 자세히 강의해준 막스 뉴만 교수님 배우고 자기 주대 있게 어? 괴델 형이 왜 저렇게 했어? 난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하는 거 고비마다 방향을 잡아준 괴델 증명 강의 노트 자연스러운 소품으로 등장한 원천 설계도 그 다음에 색다른 증명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도와준 선생님 그래서 제가 이제 접어도 되지 않을까 천재라고 자꾸 그러지 말자. 뭘 그렇게 주변 겁주고 그래. 그 제국주의를 운영했던 사람들은 그거에 아주 능숙한 것 같아. 내가 보기. 자기네들 막 의시되고 그러는 거. 그 다음에 제후국들 사람들한테 야 너희들 인마 우리 같이 못해 뭐 이런 거. 튜링이 천재이기 때문에 꼭 그렇지 않은 것 같다.